지난번에 눈 깜빡이는 표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 그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입을 표현할 때 아, 이, 우, 에, 오. 이걸 생각하고서 발음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음을 할때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게 짓고 아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린 모습, 그리고 이는 이렇게 적당히 옆으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 우, 에, 오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냥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이게 이렇게 깜빡거리는 수준이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연출들이 있잖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지금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울먹이면서 입으로 뭐라고 하는 거지? 고마워라던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입 모양이 중요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그냥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방법과 좀더 현실적인 입 모양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먼저 가르쳐 드리자면, 그냥 자기가 뭘 발음할 건지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하나하나씩 잘 따라와 보세요. 에, 그리고 니, 메, 이, 션. 애니메이션.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다섯 개의 입 모양 중에서 처음에는 애니까 처음에 이입 모양에서 이입 모양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또 매. 매면은 뭐야? 처음에 썼던 애랑 매랑 똑같은 거죠. 이입 모양이 세 번째 순서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애니메 이렇게 입 모양이 표현이 됐겠지. 그리고 또 이. 이면은 뭐야? 애니메이션. 여 같은 경우에는 아에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좁혀진 요 느낌이거든? 하고서 이제 마무리로 또 입을 닫으면 되겠지.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입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발음하는 걸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면은 자 천천히 한번 볼까요? 애, 니, 매, 이, 셔, 언. 이렇게 되겠네. 그럼 한번 재생해 볼까요? 와, 입을 깜빡이고 있어. 이게 맞나? 당연히 아닙니다. 네. 일단 여기서의 문제가 뭘까? 바로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할 때는 입을 벌리고만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여기 에, 니까지는 입술이 안 닫혀. 하지만 매 발음을 할 때는 입이 닫혔다 열리잖아. 실제로 해봐 발음을. 그치? 그러니까 니랑 매 사이에 입을 닫은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런 디테일 챙기셔야 됩니다. 발음을 할 때는 입을 닫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여전히 어색하긴 할 겁니다. 너무 빠르고 막 깜빡거리기만 하고 입이 결국에는 이것도 입을 벌리고 닫고 하는 그런 모션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깜빡거리기만 하면 당연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션과 모션 사이에 중간 동작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입이 닫힌 부분과 L을 발음할 때의 이입 모양과 요 사이에 들어갈 중간 동작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린 그 입을 벌리는 도중을 표현해야 되니까 완전히 벌린 입보다는 살짝 덜 벌린 입을 표현하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그 전에 속도 조절 먼저 해볼까요? 지금 속도가 너무 전체적으로 빠르니까 이렇게 프레임 보시면 원래는 하나만 있던 프레임이 이렇게 두 개가 됐죠. 이런 걸 더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하시면 아까보단 훨씬 여유로워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다음 컷 보면은 입을 살짝 더 벌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가한 거는 애보다는 살짝 덜 벌린 입을 표현을 한 거야. 이거 하나 추가했다고 얼마나 달라졌을지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막 깜빡거리는 그런 느낌은 조금은 사라졌을 거야.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자. 아까보다 깜빡거리는 느낌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좀 더 스무스해지려면 당연히 중간 프레임을 더 늘려야겠죠. 중간 프레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스무스해진다는 거. 이렇게 살짝 벌린 입, 더 벌린 입, 더 벌린 입.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중간 프레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얘가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니지, 애와 니 사이에 들어갈 중간 프레임을 또 추가하면 돼.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니랑 매 할 때 중간 동작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말한 그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입을 뻥긋뻥긋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귀찮고. 만약에 내가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벌리고 다치고 이 정도만 표현을 할 줄 알아도 충분히 일상적인 캐릭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렵고 귀찮은 작업은 이제 현실적으로 입 모양을 따져가면서 만드는 거, 지금 만드는 거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재생을 했을 때 잘 움직이죠? 애니메이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표현한 거 보면은 막 깜빡거려 입이. 이게 중간 프레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딱해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작업처럼 중간 프레임을 한두 개 추가해 주는 걸로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캐릭터가 입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표현하려는 동작의 입 모양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갈 프레임을 잘 추가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은 간단하게 입을 움직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그냥 여기서 바로 입을 닫는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사실 캐릭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건 다 표현이 되는 거거든. 보통 애니메이션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정말로 막 이 표현이 중요한 그런 장면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입 모양을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만들지 않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